2024년 올해는 눈비가 많이 내려서 눈비가 많이 내린 땅이 얼어서 보온이 잘 되므로 올해는 보기 힘든 야생화가 많이 개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경북 산간 지방에서는 3월 10일 정도 되면 변산바람꽃들 시작으로 서서히 야생화를 만나려고 산을 오릅니다. 이른 아침 바쁜 걸음을 재촉합니다. 봄 야생화 개화 시간은 오전 10시 정도 되니까 시간을 맞추려고 서둡니다.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봄 야생화가 피는 시기를 알아야 짧은 봄에 좋은 야생화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. 올라가는 길가에서 생강나무 꽃이 피어 있습니다. 봄 3월 10일 정도 되면 제일 먼저 꽃이 피는 변산바람꽃을 봅니다. 변산바람꽃이 거의 끝날 때쯤 3월 15일 정도가 되면 땅이 얼은 상태에서 복수초가 꽃을 피웁니다. 복수초가 필 때쯤 3월에 눈이 오면 복수초는 눈을 녹여서 꽃을 피웁니다. 복수초가 피어있는 앙상한 나무 가지 사이로 작은 꽃이 겨우 보이는 아주 작은 울개불나무 꽃이 피어있습니다. 따뜻한 봄 햇살에 3월 20일 정도 되면 노르기를 닮았다고 하여 인내와 신내 꽃말을 가진 노르기, 하얀 꽃잎에 하얀 꽃술을 가진 꽁의 바람꽃, 꽁의 바람꽃은 꽃받침이 활짝 피어있을 때 그 모습은 꼭 꽁의 목에 있는 깃털과 닮았다 하여서 꽁의 바람꽃이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꽁의 바람꽃이 필 지음 산 계곡 언저리에서는 중의 무릎꽃이 피고 계곡 물가나 계곡 바위 사이에서 애기 갱이 눈 꽃이 물살을 맞으면서 옹기종기 피어 있습니다. 그리고 계곡 조금 높은 곳에서는 고양이 눈을 닮았다 하는 갱이 눈 꽃이 핍니다. 3월 20일쯤 되면 만주 바람꽃이 늦은 감이 있지만 물가 바위 틈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을 봅니다. 계곡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제비꽃 중에서 봄 제비꽃을 제일 먼저 피우는 둥근털 제비꽃을 보면서 이렇게 봄을 깨우는 봄 야생화는 해발 400m에서 600m 사이 계곡 언저리에서 자라며 3m로 내려오면 갯벼들이라는 강아지풀 꽃이 피어있고 밭에는 냉이꽃이 바람에 흔들립니다. 냉이꽃과 같은 시기에 피는 꽃다지를 촬영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. 아파트 양지 주변에서는 개수갓 꽃이 벌써 피어있고 솜털을 날리려고 준비합니다. 공원이나 아파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봄가치 꽃을 봅니다. 여기저기 민들레 꽃이 피어 있고 봄을 만끽하는 산에서는 진달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촬영 다니다가 현어색 꽃을 보면서 4월 초때쯤이면 봄 촬영은 거의 끝납니다. 봄 야생화 촬영은 카메라 앵글을 최대 낮추어 촬영합니다. 봄 촬영 때 민들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앵글을 조금 높은 위치에서 촬영을 하면 민들레 주위가 산만하게 촬영됩니다. 조리개를 F4 정도 열어 뒤 배경을 흐리게 하여도 민들레 꽃과 복잡한 뒤 배경이 보여서 사진은 산만하게 촬영됩니다. 이때는 방법을 바꿔 카메라를 지면에 놓고 파인더에 노후 앵글을 부착하여서 카메라 앵글을 최대로 낮추어 촬영하면 눈에 보이는 산만한 것은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모양과 눈에 확 들어오는 구도가 형성되며 깨끗한 뒷배경이 됩니다.
봄 야생화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 앵글을 최대로 낮춰 멀리 보이는 뒤 배경을 이용하여서 배경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영상도 촬영합니다. 봄 야생화 촬영은 카메라 앵글을 높이면 사진 촬영은 산만하여집니다. 간혹 이 경우 사진 같으면 민들레 가족이 있는 뒤편 나무 둥치가 보이는 분위기를 촬영하고서 카메라 앵글을 조금 올려서 조리개 F4나 F5.6 정도에서 뒤 배경 흐림을 보면서 촬영합니다. 이때 초점 영역 위치는 민들레 꽃 맨 앞부분보다도 녹색 영역 포시가 있는 조금 뒷부분에 초점 영역 핀을 맞축니다. 그리고 초점 확대 버튼을 눌러서 핀이 맞는가를 확인하면서 전체 핀을 둘러봅니다. 이렇게 하여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. 봄 야생화 촬영은 거의 역광 촬영이라고 하여도 좋습니다. 남산 제비꽃을 촬영 소재로 선택하면은 지금 역광은 남서 방향으로 빛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방향에서 촬영하여도 좋지만 사진은 복잡하게 되고 역광의 제비꽃 투명도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. 문제는 뒤 배경에 있습니다. 빛이 들어오는 남서쪽 방향으로 카메라를 이동시키고 카메라는 뒤 배경이 검게 보이는 쪽으로 앵글을 최대로 낮춥니다. 이렇게 카메라를 옮겨가면서 역광에 비친 제비꽃 밝기를 보면서 노출은 뒤 배경이 검게 되는 정도에서 카메라 노출을 마이너스 시키면서 촬영을 여러 장 합니다. 복수초 사진 배경이 조금 복잡한 사진을 포토샵 기능을 이용하여 배경 흐림을 하여 봅니다. 열기 열기 C+J 복사 배경 선택 빠른 선택 도구나 올가미 도구 선택 선택을 합니다. 편집 내용 인식 채우기 레이어 복제를 선택합니다. 확인 레이어 1 선택 마스크 배경 복사 선택 우측 클릭하여 고급 개체 변환 필터 흐림 효과 갤러리 기울기 이동 흐림 효과 조정 흐림 정도를 상하 내려서 조정 이 선을 내려서 검정 흐림 정도를 선명하게 합니다. 앞과 뒤 배경 흐림 정도를 조정합니다. 확인 전과 후 사진입니다. 감사드립니다.